안녕하세요. 단지내 글이 나왔습니다. 올겨울에 처음으로 이거 명절 지나고 하우스에 텃밭에 배추랑 물을 못 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상추들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물 오늘 하우스 비닐 뜯기고 여기 문도 열어놓고 오늘 물 한번 주려고요. 상추들이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들시들하고 배추도 그렇고 이제 날이 덜 추워진다 하니까 물을 좀 한번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밖은 춥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비닐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겨울에도 상추나 배추는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물 한번 줘야 되겠어요. 에이, 배고픈 거 이제 시원하게 한번 물 줍니다. 영춘화가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여기 하우스 아닌데 거기도 물 주고 달리아 화분 째 있는 거 이것도 물 주고 보리수 나무 이것도 물 주고 썬로즈도 물 주고 물을 한 번씩 모두 줘야 되겠어요. 루비 앤 크리너랑 이거 엔젤 카랑코에 이런 추위도 많이 타는데 비닐을 꼭 씌워놨다가 이제 물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솔채고 이거는 마가렛 목마가렛이고 국화도 이거 아직 이거는 진짜 루엘리아 너무 추워가 어렵어요. 이거 선인장도 어렵고 개나리 뭐 바이소 물 듬뿍 한번 주죠. 춥기나 말기나 이거 뭐고 루엘리아 핑크 루엘리아 다 얼었고요. 끝에는 덜 얼었네요. 이건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 다 얼었어요. 많이 얼고 목마가렛은 비닐을 세 겹 네 겹 덮어놨더니만은 조금 덜 얼었는데 이게 막 꽃대는 왔는데 눌려가지고 그러고 비닐을 씌워놨더니만 국화는 이렇게 한 송이씩 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막 물 주고 이것도 홍옥인가? 이거 다 얼은 많이 얼었네. 반은 얼고 이 뭐 카랑코인 다 얼었네요. 이거는 그래도 좀 워낙 많이 덮어놔서 요건 작아서 좀 낫고 꽃대는 와가 있는데 이 뭐 가게 하우스 뒤에니까 비닐로 덮고 막 몇 겹을 덮여놨더니만은 그래도 루비 앤 크리너는 그래도 비닐 속에서도 꽃은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추울까봐 엄청 덮어놨거든요. 이거 수 이것도 진짜 잘 얼더라고요. 근데 한 4겹 5겹 염자 살짝 얼었다. 이번에는 이거는 12월 달에 이거 꽂아놓고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루비 앤 크리너 여기 넣어놨더니만은 얘도 꽃피고 얘네들은 생명력이 강한가 봐요. 루벤클이나 그러고 이런 거는 막 세 겹 네 겹 썬로즈 이것도 그렇고 오늘 이거 비닐 막 몇 겹 이렇게 몇 겹을 덮여놨는데 이걸 다 뜯기고 지금 오늘 이렇게 물 한번 시원하게 줬습니다. 수국 이것도 옛날 수국이라서 이거 꽃대가 으니까 요런 게 으니까 꽃이 안 피더라고. 그래가 작년에 안에 넣어놨더니만 꽃 한번 봤습니다. 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 하우스에 그냥 던져놨더니 요 그래도
수는 나옵니다. 이 꽃은 아마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보리수 나무인데, 보리수 나무는 원래 뭐 월동은 잘 되니까 분재를 키운다고 이래놓고, 염춘아가 염춘아가 여기 안에 이거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지금 꽃도 피고 이렇습니다. 하우스 안에. 제가 여기는 집에서 잘라온 거, 뭐더라? 홍개불나무도 여기에 심어 놨거든요. 이거 살란지 모르겠고. 저거는, 이거는, 호주매화. 호주매화 제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거 살았죠? 호주매화. 그러고, 요거는, 그거 뭐더라? 이름 생각 안 난다. 그러고, 이거 완전 좋았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그 가시 없는 찔레, 찔레 장미 노란 그 겹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하우스에 갖고 왔어요. 꽂아놨어요. 전지에 있는 걸. 근데 이거 살았습니다. 11월 달부터 제가 했는데. 이거 진짜 살았죠. 이거 정말 이게 꽃꽂이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막 꽂아놨던, 세상에 비닐을 이래가 씌워놨던, 이거 살았어요. 요거는 황호접입니다. 황호접도 꽂아놓고, 요거는, 호주매화. 호주매화도 막 여기, 일지매랑 막 잘랐는 거 제가 여기 꽂아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살았네요. 신기하게도. 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이시나요? 이거는 찔레장미. 이거 정말 번식하려고 제가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서 심은 아주 세상에 이렇게 착이 올라왔습니다. 신기하게 이거 완전 살았죠. 이거 와 진짜 이거 삽목이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홍괴불인데 이것도 살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막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봤대. 하우스 안에 하우스 분위기는 엉망이지만 제가 삽목했는 거 여기 오늘 물도 주고 바람도 쏘이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지네 그린하우스 부끄럽습니다만은 여기 영춘아 꽃 보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